자, 그래서 어로이부터 계속 설명할 차례였죠. 어로이는 adjective. 일단 어로이는 형용사로서는 이른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입니다. 참고로 부사로서 어찌시로 사용한다. 어찌란 뜻이냐 하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 일찍이란 뜻이 있죠. 안녕하세요. 쌤 직접 적었습니다. 쌤 큰일 났습니다. 머스랑 해브투랑 쌤 그걸 못했어. 일찍 적었는데 난 알죠. 쌤 저 직접 적어서 1페이지 말 1페이지 짱이죠. 짱이죠. 쩐다 쩔어. 쌤 저 학원을 와서 그게 안 늙었을까요? 그러게요. 자, 계속해서 early의 또 다른 뜻은 at or near the beginning of a period of time. 그러니까 안 읽었으면 못 알아.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간에 시작 부분에 라는 뜻이에요. 어떤 시간의 시작 부분에 초기에 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early morning 하면 어떤 morning? early morning. 이른 아침에 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이른 아침에. early diagnosis 뭐예요? early diagnosis. Early diagnosis. 이거 diagnosis. Early diagnosis. 지금 톨테일의 예술 자료 보고 있어요. 톨테일? 이게 뭐라고요? 아 여기 있다. 톨테일의 예술 자료에서 early 하고 있습니다. Early diagnosis. Early diagnosis. 초기 검진입니다. 그렇죠. 조기 검진. 진단도 돼요? 네, 진단. 조기 진단, 조기 검진. 이렇게도. Early diagnosis. 어, 맞다. 근데 아까 유지한테 전화 왔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 분 됐는데요. 아, 그래요? 인 얼리 스테이지 모두 조기에 말이죠. 조기에 초기 단계. In an early stage. 스테이지가 단계란 뜻도 있고 무대란 뜻도 있죠. 아, 네. 뭐, 이른 단계, 초기 단계. Early forms of life. 그 다음에 early forms of life. 안했습니다. 삶의 초기 형태. 삶의 조기 왜 나 이거 안함? Early forms of life. 삶의 어렸을 이거 생명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초기 단계의 초기 단계의 생명체. Early forms of life. 에렉토스. 아니 오스트로스. Early forms of life. 생명체의 초기 형태.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early man. 청소년. Early man.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인류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초기, 뭐 초기 인류, 청소년. Early man. 그 다음에 an early computer 하면은 뭐 일찍 일어난 컴퓨터. An early computer. 뭐였어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뭐? 그렇죠. 초기 형태의 컴퓨터도 없고 초기 형태의 컴퓨터. An early computer. 그래서 early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초기의 라는 뜻이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settler 정착민 정착자란 뜻이죠. settler 정착민 정착자. non 명사고요. 같은 말은 colonist란 뜻이 있는데요. colonist 특히 식민지에 정착한 사람일 때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이게 뭔 뜻인데요? colonist 식민지 정착민. colonist 세틀러는 일반적인 정착민, 이주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콜로니스트는 어떤 식민지에 제국주의 시대 때 정복지에 들어가서 사는 정복한 애들을 보고 콜로니스트라고 합니다. 콜로니스트. 그래서 뭐 풀이는 a person who settles in a new colony, new colony에 세틀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정착하는 사람 또는 or moves into new country 또는 다른 나라로 이민가자. 세틀러는 이민자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틀러에 대한 단어적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in those days는 뭐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란 뜻이고요. In those days. 그 당시 옛날에 과거에 그때 이 말이죠. In those days. 과거에 그 당시에. 그 다음에 in these days는 요즘에란 뜻이죠.
In these days. 요즘에는 in these days. 과거에 그 당시에는 in those days.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that day 하면은 그날 과거의 그날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다? That day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That은 시간적으로 이 those는 that의 복수형이 말도 그 다음에 this의 복수형이 뭐다? did라는 거.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것을 얘기할 때 that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의 것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들 얘기할 때 this를 씁니다. 최근이나 미래적인 표현은 this, 과거적인 표현이 that인데 여기에 복수형이니까 in that days가 아니고 in those days 이렇게 표현했다. 그 다음에 얘 뭐 같은 말을 많이 씁니다. 뭐 recently라든지 nowadays 이런 것도 많이 했죠. 요즘에라는 뜻으로 lately 뭐 이런 것도 있다 많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뜻이야? 알았어요. I knew that he would be in time. 제 시간에 올 것이라. 그래서 나는 그가 제 시간에 올 것이라 는 것을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자, 쭉 보니까 뭐를 구분해 보라고 낸 해석들이 쭉 그렇죠. 우드의 다양한 것도 조만간 조동사 할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우드는 뭘 뭡니까? 미래 과거형으로 쓰인 거죠. 미래 과거형.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 시점에 이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조만간 앞으로 제 시간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I know that he will be on time 해서 나는 조금 있다 미래 현재로부터 미래에 그가 제 시간에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런 뜻일 때는 I know that he will be on time 했을 텐데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시간이 쭉 흘러서 뭐가 되어버렸다? 모두 다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뭐가 되어버렸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래는 뭐로 표현한다? 우드로 표현한다. 첫 번째 우드는 뭐의 과거형이냐? 미래 과거형으로서의 우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런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He said he would be here by 7. 그렇죠. 그는 뭐 했다? 그가 7시까지 여기에 올 거라고 말했다. 마찬가지 뭐의 과거형? 미래 과거형이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화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건 지금 간접화법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뭐 할 거라고 7시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거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내가 7시까지 올게 라고 말하는 거죠. I will be here by 7.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 7시까지 올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would는 뭐로서 사용될 수 있다? 미래 과거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문장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I thought he would have finished his work by then. 이거 해석하면 나는 뭐 했다? 생각했다. 뭐 생각했대요? 그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언제 그때까지는 나는 그가 그때까지는 그의 일을 끝냈으리라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번에 우드는 뭐의 우드입니까? 이번에 우드는 위에 것들하고 다르죠. 이번에 우드는 뭡니까? 추측이죠. 추측. 그렇습니까? 나는 뭔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시점이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이전에 끝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그가 그의 일을 다 끝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로 바꿨을 수 있느냐? May나 might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He might have finished it.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시제를 보고 이러한 시제를 보고 조동사가 한 단계 더 주절보다 한 단계 과거로 가고 싶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거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드 뒤에는 무슨 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과거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드 뒤에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와 같은 뭐가 사용되어 있으면 현재 완료가 사용되어 있으면 주절보다 한 단계 더 과거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He would park his car in front of my house. 뭐요? He would park his car in front of my house. 주차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한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과거에 반복된 어떤 행동. used to. 그렇죠. 같은 표현 used to park. 그렇죠. 뭐뭐 하곤 했었다면 됩니다. would는 이번에 세 번째 뜻 would는 뭐뭐 하곤 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차를 내 집 앞에 주차하곤 했었어. 그래서 내가 못을 들고 나가서 차를 끌고 놓고 하긴 했었다. 자, 지금 왜 우리 집 앞에 주차해? 과거에 그렇게 하곤 했었다. 뭐 문법책 제가 옛날에 배울 때 뭐 성문종합영어, 맨투맨 영어 이런 구답다리 문법책들 많이 있었는데 그때 뭐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점심 식사 후에 그는 뭐 하곤 했었다? 낮잠을 자곤 했었다. 과거의 습관이죠. 낮잠 자곤 했었다. He would take a nap. 뭐 하곤 했었다. 그다음에 if I were rich enough 만약 충분히 부자였다면 부자라면 나는 그것을 샀을 텐데 나는 그걸 살 텐데 점점점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의 우드는 뭡니까?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에 사용된 우드는 현재에 하지 못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우드인 거죠. 그렇습니까? 산다 못 산다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if I were rich enough 만약 내가 충분히 부자라면 I would buy it 난 그걸 살 텐데 사실은 충분히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지 못한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속에 would는 현재 못하는 행동을 표현하기도 한다. 네 아닙니까? if I had been there 내가 언제 뭐 한다는 그렇죠. 내가 과거에 거기에 갔다면 그렇습니까? 아, 내가 아, 과거에 아, 거기에 갔다면 I would have told him the truth. 나는 과거에 말했을 텐데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을 텐데 I would have told him the truth. 오케이 지금까지 수업했는 건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어쩐지 계속 반짝거리고 맞아 눈앞에 죽는 줄 죽는 줄 알았습니까? 야 니 알았어.